내 차는 내 관련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차의 타이어의 상태는 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도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것이 타이어인데요. 혹시 내 타이어는 여러 곳 찢겨 나가거나 덩어리째 떨어져 나간 곳은 없던가요? 이런 현상을 청킹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킹 현상이 생기는 원인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태뷰, 새 타이어의 가격 비싼 타이어도 있지만 보통은 10만원 중후반대로 타이어를 한번 교환하려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새 타이어로 교환 후에 조금 더 오래 탔으면 좋겠는데 얼마 타지 않아서 찢김 현상이 발견되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자고. 여기 몇 개의 타이어가 있는데 여기 트레드 부분을 보면 삥 둘러서 군데군데 패이고 찢기고 또 덩어리째 뜯겨 나간 것도 있는 게 보이지. 또 다른 타이어도 보면 역시 같은 모양으로 찢겨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을 청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청킹 현상이란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타이어의 접지면의 고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립력, 즉 접지력이 떨어지게 되고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요즘 타이어의 추세가 사이드월은 강하게 그리고 트레드가 있는 쪽은 부드럽게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한 사이드월은 조정성과 안정감을, 그리고 부드러운 트레드는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고 냉간 접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는데, 반대로 단점이 부드러운 트레드가 쉽게 눌리고 기울어지고 비틀려서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간혹 고무가 뜯겨나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한동안 타이어의 결함 때문이다 아니다 하고 분쟁도 있었지. 이렇게 부드러운 타이어의 뜯김 현상인 청킹 현상은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한테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타이어를 잘 뜯기게 하는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은 코너링 시 빠른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고 이때 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뜯겨나가는 손상이 오게 되는 거지. 이럴 때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가 가지를 못하고 코너의 박 혹은 안쪽으로 차가 밀리면서 영상에서처럼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인해 뜯기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거지. 결국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타이어의 수명도 짧아지고 접지력도 떨어지고 결국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너링 시 항상 속도를 미리 줄이는 습관과 또 평소에도 급제동, 급출발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타이어의 손상은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운전자뿐 아니라 내 가족 또는 동승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해야 합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보면 운전자의 습관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운전 습관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서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